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종가까지 살펴보고 있을지 사가지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먼저 반종민 소장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주시하고 계신가요? 네,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피코그램입니다. 네. 사실 이 피코그램이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지난 7일 그 보통주 1주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상승의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그 매수 총 장량도 굉장히 좀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일도 상한가를 좀 기록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. 만약 그 내일 상한가를 기록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총 장량 확인 후에 종가 기준으로 100만 정도 하회시 그때는 그 다음 이길 때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신규 진입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규 진입은 금하시고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피코그램 상한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도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자,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십니까? 네, 저는 서전기전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주죠. 이 중소형주 오늘 강세를 보였지만 가장 강했던 대장주 이외에는 다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기술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강하게 가다가 다시 눌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의 강한 거래량은 앞으로의 추세 전환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꾸준히 지켜봐야 될 위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.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고 또 지금 추가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원전주 같은 경우에 사우디 그리고 그외 다른 국가들과도 앞으로의 수주 계약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전일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측 원전과 협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. 그리고 한수원에서 캐나다 캔두 에너지와 원전 해체 사업도 같이 하겠다.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관련해서 이런 중소형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술적인 위치 외에도 이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 원자력 품질 보증인 원자력 전기분 인증을 취득하고 있고 고압, 저압, 스위치 기어 및 전동기 제어반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. 이런 기술력이 있고 원전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, 중소형 업체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서전기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. 간단하게 반종민 소장님 한 종목만 더 볼까요? 네, 사실 남아토건을 좀 봐야 되는데요. 네. 이 남아토건이 그 광주와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종합 건설 업체다 보시면 되겠고요. 오늘 그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그 윗꼬리를 길게 남긴 부분들은 그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부각이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감으로 반영을 해서 주가 상승력을 일으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부각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테마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은 윗꼬리를 통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8,500원 이하 때 한 번 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.